내가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.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의 한 회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자취를 해야 했다. 마침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던 대학교 선배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다. 우리가 자취하던 곳은 반 지하에 화장실 하나, 부엌, 그리고 방 하나로 되어 있는 원룸이었다. 그때 언니는 회사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밤샘 작업을 하거나 숙직실에서 지내는 날이 잦았다. 그래서 나 혼자 밤에 자거나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잠시 집에 들러서 잠깐 자고 다시 회사 가는 일도 대부분이었다.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. 어, 언니야. 그래, 가시나야. 네 목소리 억수로 오랜만이대. 아, 그러게. 언니 요즘 안 힘드나? 목소리 좋아 보이네. 아, 맞나? 네 말대로 내 요즘 억수로 일 많았다, 아이가.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란다. 와, 언니 좋겠네. 네, 그럼 좀 이따가 일 끝나고 집에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. 그래. 네, 그럼 올 때 맛있는 거 사왔나이? 아, 언니. 일 끝나고 봐.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다시 일을 시작했다.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자 난 기다렸다는 듯이 칼퇴근을 해서 회사 근처에 맛있기로 소문난 치킨집에서 닭 한 마리 사가지고 버스를 탔다. 집에 도착하자 언니는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우린 맥주와 닭을 뜯으며 그동안 서로에게 있었던 일을 이것저것 썰풀이했다. 어느덧 밤 12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언니는 술이 오르기 시작하여 목소리가 격해지기 시작했다. 이 최부장이 쌈싸먹을 자식. 내 억수로 일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다 아이가. 언니야, 많이 취한 것 같은데. 피곤할 건데 그만 자자. 이 가시네야, 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니도 내 무시하나.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. 취업 준비하는 대학 동기였는데 고생 끝에 드디어 합격했다며 한잔하자고 하는 전화였다. 그렇게 나는 약속을 잡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언니는 많이 취했는지 골아떨어져 있었다. 난 방을 정리하고 언니를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주었다.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와서 대학 동기가 기다리고 있는 술집 거리로 걸어가고 있었다. 약속 자리에 도착할 때쯤 난 방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걸 알아차렸다. 방을 나온 지 40분 정도 지났을 때쯤 난 다시 방에 도착했다. 우리가 자취하는 방은 주위로 높은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. 그래서 불을 켜려고 했으나 간만에 푹 자는 언니가 깰까봐 불은 켜지 않았다. 그래도 난 바로 핸드폰을 찾아 방을 나올 수 있었다. 왜?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은가? 평소에 자주 드나드는 곳이나 익숙한 장소는 아무리 어두워도 구조를 가늠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. 게다가 내 핸드폰은 일정 시간마다 희미한 불이 껌뻑껌뻑 거닐거리는 기종이라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. 그렇게 다시 약속 장소에서 대학 동기를 만나 우리는 거하게 술을 마셨다. 마시다 보니 다른 친구도 나오고 그렇게 술자리가 커지자 난 나를 사게 되었다. 그렇게 축하 자리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다시 출근 준비를 하러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다. 그런데 우리 집 건물 주위로 경찰차와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리는 것이다. 난 무슨 일인가 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았다. 저기요, 여기 제가 사는 방인데 무슨 일 있어요? 세상에 말세지. 이 건물 반지하 방에서 한 아가씨가 살해당했다지. 그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. 그렇다. 내가 사는 방은 이 건물 유일하게 하나인 반지하 방이었다.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믿어지지 않는 마음에 다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. 그리고 방 안의 광경은 너무나도 처참했다.
경찰의 말로는 도둑이 들어왔는데 언니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저항 한번 못해보고 칼에 찔려 즉사했다고 했다. 그리고 아침에 건물 주인 아주머니가 평소처럼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밑반찬 좀 주려고 들어왔다가 문이 열려있어 언니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한다. 난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. 하지만 그때 내 간담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던 무언가가 있었다. 우리 방에는 화장대가 하나 있는데 화장대 거울에 빨간 립글로즈로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다. 불 켰으면 너도 죽었어. 라고 말이다. 그렇다. 내가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방에 왔을 때는 이미 언니는 숨을 거둔 상태였고 범인은 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방 한구석 어딘가에 숨어서 날 찌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.